저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명함을 주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일 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물론 때론 힘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들을 들고 바닥에 눕혔다가 다시 들어 올려 앉히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봉이다라고 말하는 월급의 일부분을 허리나 손목 통증을 위해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손목 보호대와 테이핑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들의 실수로 인해 저희 얼굴과 목, 팔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장애 특성상 문이 열리면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를 알수 없는 울음과 소리에 저희는 매일매일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비위가 강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그들이 용변 시술을 할 때면 저희는 맨손으로 그들의 뒤처리를 해소해줘야 하며, 하루에도 수십 개씩 용변이 묻은 기저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티슈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내 집보다 더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프지는 않는지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스타렉스로 그들을 태우고 다시 일과가 끝나면 태워다 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회복지사가 그러하듯 우리도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는 기본이고 문서 작성을 위해 글쓰기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각자 다른 이유로 모였지만 나는 이들을 최정예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삐끗하면 이 균형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곧 이용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어느 순간 귀엽거나 이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행동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어린 아기를 바라보거나 갓 태어난 강아지가 걸음마를 할 때의 귀여움이 아닌 또 다른 귀여움이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이 일을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때론 우리가 정신적으로 소진될 때, 초심을 잃어버릴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힘을 낼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벌기 위해 고민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도움 없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지 않고 자라주는 거 고마운데 이제 점점 자랐으면 더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 엄마도 아빠도 나 엄마가 계속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야 솔직히. 우리 고모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없는 세상, 내가 본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힘든 거는 없어. 그냥 네가 나의 힘이고, 네가 나고 내가 너인 것 같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인과 그들을 보호하는 부모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합니다.